자, 과연 출전하는 옹진의 쌍저그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상우 선수가 앞에서 김구현 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후에 김명훈 선수에게도 영향이 갈 수가 있겠고, 일단 양 선수 상대 전적이 5-2로 김구현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는 만큼 김구현 선수가 속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약간 진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 역력하고요. 잠들 못하면 진짜 김구현 선수 어떻게 부는 거 아닙니까? 네, 김구현 선수 최근에 이제 경기들을 할 때 이게 표정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거든요. 네. 많이 이제 잦은 패배로 저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표정부터 일단 자신감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평소 활동 시간보다는 일러요. 평일에 12시면 막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선수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폴라리스 스터디 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규현 선수의 진행입니다. 위쪽에요. 예 맞서는 한상봉입니다. 아래쪽.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김구현 선수에게 좀 웃어주는 부분이 많아요. 상대 전적에서도 5-2로 앞서고 있겠지만, 이 폴라리스 랩소디가 이제 프로토스 대 저그가 이제 15-11로 앞서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볼 때 김구현 선수가 할만하겠고, 더군다나 이 맵에서 한상홍 선수는 이 맵에서 프로토스 상대로 이제 전적이 없지만, 김구현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 상대로 이재동 차명환을 잡아내면서 2승을 또 거두고 있어요. 이재동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선생님. 예쁘신데요? 왜 그러세요? 아, 선생님이 한 10년 스타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스타 경기도 보고 참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랑 저렇게 뭔가 통하면 정말 좋은 게 저 그날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 김규현부터 가야죠. 일만이. 농봉이 뭐죠? 농촌 봉사활동인가요? 네. 예, 저도 잘 이야기가 좀 약간 힘든데, 일단 김구현 선수가 일단 빠른 프로브 정찰 파일런을 건설하고 프로브 정찰하면서 정석적인 정찰을 시도했고요. 일단 한성우 선수도 빠른 스폰이 풀고, 양 선수 다 굉장히 안전하게 시작하죠. 프로토스도 상대방을 빠른 스폰이프로 확인하고 포즈부터 건설해주고요. 네. 한번 계속 기착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기착해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한상봉 선수에게 라바를 모아서 저글링을 다수로 뽑게 만들고, 자신은 캐논으로 수비하고, 좀 더 자신이 생각한 의도대로 경기를 좀 리드하기 위한 저런 움직임 좋습니다. 네. 한상봉 선수를 상대로 초반 견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때문에 공격 타이밍을 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잘못해서 신기를 건드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울컥러시로 오게끔 만드는데, 일단 파일론을 취소하면서 다시 해처리를 건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차피 그 해처리를 건설할 돈을 이제 그 세이브를 해놨었기 때문에 한상우 선수 저글링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이영호도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프로브 한번 잡고 이러면은 SB 잡고 그러면 화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저글링까지 한상우 선수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입구 쪽에 원캐논 이후에 게이트로 심시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브가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나와줘야 안전하게 길막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일단 진로 방해를 해야죠. 이게 프로브가 한두 개면 한상봉 선수 스타일상 바로 프로브를 1점사라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모습 봤으니까 오면서 막나요? 일단 프로브 3개면은 일단 안전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캐논이 발동 안 하네요. 이거 의외 상황인데요. 그렇죠. 파일럿 깨지는 거예요, 이거요. 예, 이게 파일럿이 깨지고 부서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다시 꽂아야 돼, 다시 파일럿 다시. 이거 파일럿 부서지면 어떻게 안 되거든요, 캐논이요. 파일럿 다시 막아야 돼요. 그나마 위쪽에 이제 파일럿이 완성이 되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타격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저놈까지 캐논이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포지 이후에 캐논, 그리고 넥서스를 갔기 때문에, 지금 김구현 선수 어느 정도 자원 소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래쪽 라인 쫙 가고 있습니다. 한상봉.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미니까 파일럿 나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감도 유발하고요. 그렇죠. 네, 김건현 선수도 나름대로 프로브 3개까지 나오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뭐 옆쪽에 있는 파일럿 하나가 부서지게 되다니. 네, 그런가 동시에 파일럿을 다시 또 건설하고. 야, 김건현 선수 초반에는 뭔가 그 해처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파일럿으로 막 견제도 하고 했는데, 야, 경기를 리드해 나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강했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한상우 선수가 경기를 좀 리드해 나가는 느낌이 강하죠. 저기 또 때립니까? 하나도. 아, 그나마 하나밖에 안 돼서 그렇지. 하나라도 오래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프로브 사거리를 이용해서 김건현 선수도 어느 정도 견제. 예, 그러고 뭐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브 정찰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금 칠드 다 묶어졌고요. 아, 또 내 앞마당에 자꾸 뭐가 때린다 이런 소식 듣기 싫거든요. 나 질러 나왔습니다. 야, 김건현 선수, 예, 일단은 느낌상 한상우 선수가 이후에 어떤 빌드를 선택할지 아직까지는 레어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프로브 정찰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환상봉으로부터 가장 빨리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레어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막 달려들 수도 있거든요. 네, 레어 가느냐 안 가느냐, 히드라이스크 댄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모든 거 저글링이 돼 있냐 없냐. 아, 지금 일단 프로브 잡히긴 했고요. 네.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되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했고, 야, 스파이어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김구원 선수의 이 스타게이트, 네, 커세어를 누르고 나서 정찰을 가서, 예, 어느 정도 라바가 모으고 있는지, 앞마당 가스치를 하고 있는지, 예, 그런 모습들 꼼꼼하게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상대편 밀어내기 위해서 질러 출동하고, 한상봉도 저글링 일단 전진 배치, 그러면 스파이어 테크 이제 반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어 있기 오. 때문에, 예, 지금 뭐 정찰을 지상군으로 정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야, 김구현 선수가 어느 정도 저글링 숫자 체크를 해줘야지만, 그, 지금 입구 쪽에 원캐론 아닌가요? 저글링이 쑥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질럿이 빠진 틈을 타서요. 질럿이 입구 단돌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 숫자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해체를 늘리고 있고요. 저 이 정도면 한상봉 스타일이면 건물은 다 지은 거예요. 커세어 정찰을 하기 전에 질럿 정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커세어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질럿을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커세어 빨래봐야 되면 상대편의 의도를요. 자, 이 정도 해놓고서 현상 딱 계속 평균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히드라리스크 댄이 없어요. 한상도 없고 히드라리스크 댄이 없기 때문에 이 저글링 질럿의 교전보다도 이거 그냥 한상도 없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나서 뮤탈 스콜지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김건현 선수가 스타게이스에서 추가적으로 커세어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원 캐논으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 유닛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상봉은요. 해처리 다섯 개까지 늘립니다. 안쪽 파고들고, 아, 교란 작전! 다음 뮤탈 아니에요? 커세어 한 쪽에는 스커지를 바로 떨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커세어가 오버로드 한 개 잡고 신났는데 그 이후에 한상우 선수가 어떤 유닛을 정확하게 생산하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 한상우 선수 지금 뭐 유니컨트 붉은색입니다. 뭐 오버로드 이미 잔뜩 찍어놨을 거 죽을 줄 알거든요. 네. 그나마 김구 선수가 감으로 어느 정도 그 엇박자 뮤탈 스크에 대비해서 엇박자 커세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야, 일단 원캐논 상태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커세어 숫자가 지금 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스커지 잔뜩 동반했어요. 자, 뭉쳐서 갈 겁니다. 스커지 알까기 준비했건데 미사일 장착했어요. 자, 일단 오질럿이, 예, 어느 정도 그, 예, 시간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라면, 예, 오질럿이 좀 흩어져서, 예, 따로따로 좀 살려줄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쿠션 데미지 다 먹고 있고요. 시간을 끌어준다면 질럿 저거 다 돈이거든요. 일단 공대공, 지대공 준비해야 됩니다. 야, 일단 그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질럿, 예, 소수가 좀 희생을 했죠. 한상봉도 들어가지 않고 일단 수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질럿도 바로까지 됐고요. 거기에 테크 전환, 아, 이거 커세어 숫자 늘리고, 요즘은 커세어 다섯 개 뽑으면 막 스커전 20개로 그냥 떨궈버려요. 예, 정면도 지금 원캐론 상태, 예, 그러면서 넥서스 위에 투캐론까지, 예, 건설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김구현 선수가 생각하는, 예, 공이로 커세어 일단 이 지금 스콜지에게 당하지 않아야지, 예, 영러시를 가면서 오버로드도 잡고 지상군과 같이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아직까지 커세어 숫자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몇 개밖에 안 돼요. 아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요. 어쨌든 한상호 선수는 교전을 통해서 저 커세어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일단 병력 다 뒤로 뺏고 더 모을 겁니다. 그래도 물론 공중으로만 가지 않고 지상군도 준비하고 있는 한상봉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뮤탈 스콜지가 프로토스의 본진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약간 불안할 수가 있겠고, 일단 김구현 선수 그 불안한 마음에 질럿이 달려가면서 저그가 체제 전환하는지 확인해주는 모습. 근데 이게 다수가 가기보다는, 예, 다크 템플러만 가서 어느 정도 좀 가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 거대 많이 떨구지 못했습니다. 다템. 거대 와서 빨리 오버로드 뮤탈 걷어내야죠. 다템이 썰어야 됩니다. 7시.
일단 7시 지역에 스포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범 선수. 야, 거세요? 아, 거세를 아, 잘 못 떨구는데요. 지금 나름 위기인데요, 한상범 선수. 네. 예, 다크템플러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예. 스포어까지도 안전하게 좀 건설해 주면 최대한 안전할 수가 있을 텐데. 야, 히드라로 일단 병력을 시대 최대 전원부 쐈습니다. 공중력이 또 안 뻗고 있거든요. 예, 김구현 선수도 예, 다크템플러가 두 기라면은 스컬지도 잡아줬겠다. 예, 어느 정도 들어가서 오버로드 1.4 해주면서 질럿이 맷집 역할을 해주고 다크템플러가 드론을 잡아주는 그림을 예, 좀 그려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초반에 그 해처리를 상대로 파일런 견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저글링에게 좀 데미지를 입은 이후에는 약간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김구현 선수. 정면 한 발 이거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뮤탈 이거 자살 뮤탈 있어요. 하이템플러면 최대한 숫자 줄여줄 장면 뚫을 수 있어요. 하이템플러 3개 캐논 3개 늘리고 있습니다. 병력 네. 전진배치 깊숙이 됐거든요. 한상우 선수 입장에서도 김구현 선수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공격적인 움직임을 또 예, 보여주고 있고요. 네, 7시에 다템 떨고 있고요. 야, 이게 하이템플러가 사이스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면 이게 약간 사이스톰! 스톰!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톰! 입구 쪽에 예, 입구 쪽에 심스티로 파일로 하나라도 좀 건설해주면서 히드라가 쭉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히드라 그쪽 많이 있거든. 이거 정면 열리는 분위기에요. 하이템플러가 없습니까? 이거 정면 열려요. 다 하이템플러 쓸 거 다 썼나 본데요. 야, 이후에 뭐 하이템플러를 예, 저 하이템플러 한 기는 마나가 차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뒤쪽에 캐논 라인이 좀 불안하고요. 네, 이제 뒤쪽 본인들도 출발시킨 시대로만 도착하면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7시역에 다크템플러로 드론을 좀 다수로 잡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타임 수비만 하게 된다면 다수의 게이트로 어느 정도 물량을 폭발시킬 수가 있을 텐데. 히드라 벌써 왔어요. 수비 안 하고 히드라 왔습니다. 야, 이거 히드라 웨이브 상대로 질러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네. 자, 템이 몇 개가 될 수 있을지. 근데 템이 많아를 꽉꽉 채웠어야 되거든요. 자, 캐논 3기 4개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시간을 벌어야 돼. 예, 그리고 캐논 라인 자체가 정말 캐논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어느 정도 라인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띄엄띄엄 됐기 때문에 히드라 상대로 좀 취약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막 캐논만 박은 거예요. 근데 보시죠. 7시, 8시, 5시에도 계속 변화들이 가고 있어요. 아유, 좀 한 번밖에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한 번 정말 잘 아껴서 써야 됩니다, 김구현. 이거 한상목 스타일입니다. 될 때까지 물고 들어오는 게 어차피 승부 보는 거 아니야, 한상봉은요? 그렇죠. 네. 뭐 7시역에 다크템플러 상대로 들어올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상우 선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공격이에요. 네, 계속 기다려만 찍습니다. 아, 질럿 다 넣고 다음에 블루브까지 나옵니까? 이거 거의 사람 벗겨지고 뼈까지 드러나는 분위기인데요. 아, 정면. 뭐 거 아닙니까, 이거? 오버로드까지 딱 대기 중이고 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뭐 다크템플러라든지 하세요. 예, 그런 유닛들이 없다 보니까 김구현 선수 막기가 너무 어려 보이네요. 네, 아, 이거 템 스톰 한두 방 나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안 받아 정리됩니다. 대신 한상봉은 안정적으로 병동이 나오서 히드라만 지키면 되는데요. 아,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이템플러의 사인스톰 예, 하쓰면서 지금 히드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정말 위기입니다. 힘들어요. 12분 20초 지나고 있는데 14분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안 맞아 거의 정리됐겠죠? 네, 단순 질럿으로는 저 좁은 입구를 내려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마당 냈었어 네, 파괴당하기 직전이고요. 네, 안마당 뭐 건물 좀 싹싹 정 시간 문제고요. 뭐 유닛을 다수를 생산해서 뭐 러쉬를 가도 뭐 상관없겠지만 네, 한상무도 드론 한 템포 생산해주면서 그래도 미리 생산했던 히드라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습관이니까 바로 쓸 수 있는 질럿밖에 한다고 하이템포로 나도 언제만 하면 어떻게 질럿 뽑으면 네, 드론 하시는 것 같이 이제. 한상봉 김대로 김규현 잘 싸웠는데 정면 한 방에서 밀렸어요. 저 김규현 선수 아쉽죠. 그 7시 지역에 질럿과 다크 커세어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좀 견제를 줬어야지 이후에 그 한 박자 쉬고 오는 히드라이스크의 캐논 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었거든요. 소극적인 그 움직임 때문에 한상봉 선수에게 그 히드라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때 커세어 스커지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싸울만 했거든요. 네, 그런 커세어와 다크템플러로 적극적으로 견제를 가줘야 경기를 좀 리드를 할 수가 있는데 김구현 선수 분명 최근에 연패로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상태인데
적극적인 공격, 적극적인 견제를 하면서 경기를 리드해야지 승리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한상 보자 기본적인 첫 번째 세트를 따냈고요. 누구나 하는 공격 절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빠르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이렇게 담대한 공격을 하는 한상보. 두 번째 세트 어떤 것인지 내부 처음으로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양 선수들의 2세트 보내드리자.